실컷 찾았다 풀 사이에서. 예. 첫째 너무 조금씩. 어, 얘 하나만 뽑으면 안 돼. 오늘의 할 일. 어디 돼? 거기 다 이건 뽑으려면 다 1. 뽑아야 돼. 멕시코 감자 마지막 파종하기. 2. 농사에 관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여기 젖어 있으니까 5종 20kg 뽕에서 딱 빼내고. 잡초를 제거해 가면서 일일이 히카마 씨앗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잡초가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요. 잡초를 뽑아가면서 작업하려니 이게 뭐 하는가 싶답니다. 잡초 제거는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 같아요. 5월, 당뇨라는 태양 아래에서 칼 태워가며 이러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서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유공 비닐이 편해서 한 달 전에 미리 깔아놨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니까 풀만 먼저 자라고요. 이것들이 밑거름 다 먹어버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유공 비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비닐을 먼저 씌워놓고 나중에 파종할 때 뚫으면서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잡초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어요. 8 구멍씩 뚫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겠어요. 앞으로 연구해봐야죠. 그리고 오늘은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때가 있습니다. 파종할 때 파종해줘야 하고, 잡초 제거해야 할 때 해야 하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줘야 하고요. 아파할 때 약을 줘야 해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거늘 주인이라는 사람이 비가 온다고 일 안 하고 해가 뜨겁다고 쉬고 아프다고 밭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하듯이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은 식물도 키우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쉴 때 다 쉬면 작물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리고 아파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과정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배고플 때 그들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읽고 적절히 대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식물을 기를 때는 이러한 애정과 세심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식물도 감정을 느끼고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배고프면 짖거나 애교를 부리듯이 식물은 배고프거나 아플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고 영양이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색이 변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싹이 트지 않거나 냉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식물의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물주기, 비옥한 토양, 충분한 햇빛, 그리고 해충으로부터의 보호 등은 모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매일 식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지만 그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천연 비료나 생물학적 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른 식물을 수확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식물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식물들도 우리의 반려동물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며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농부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풍성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쪼꼼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작물도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반 정도만 하고 물 먹으러 가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 오후에 못해. 쉬엄쉬엄 해야지, 더운 날. 그래도 한 줄 아니고 반 줄이라서. 반 줄에 반만 하자고. 반 줄이라서 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사람들에서 다시 또 시작하냐? 그냥 6개월 알바 썼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반데 일을 그렇게 못하는 알바야? 근데 말씀 좀 또 3시에 간다 그러면 네 다녀오세요 이러고 보내는 건 아니지.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무슨 문제 생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놀러 갈게. 나 진짜 그렇다고 중요한 모임도 아닌데 본인한테는 중요한 모임. 야, 쇠박대기가 왜 나오냐 여기서. 근데 그런 모임들을 왜 가지? 괜찮은가 봐. 아니, 모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나는 되게 싫을 것 같거든. 옛날 CJ 임원들 모임인데, 예전 CJ 임원들이 지금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나가지 않을까? 쫄짝 망해서 백수로 있으면 나 나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고. 어제 왔던 선배 중에 80학번이 있어. 그 선배가 그러는 거야. 허리가 아파갖고 이제 일을 빼가치고 1년을 쉬었대. 근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마누라는 계속 일을 나갔대. 그래서 아기는 이제 1년을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같이 놀면 괜찮은데, 마누라는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자기는 저 집 지키고 있는데, 세상 못할 짓을 해드리는 거야. 미안하고. 어제 나와서 그게 그런 하소연을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야. 이 선배가 이제. 어제 나와서. 저도 동기부터 그러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생활이 힘들다 그러더라고. 이제. 근데 60이 넘었잖아. 진짜 정년퇴직을 한 거잖아, 이 사람은. 야, 우리보다 7살 많으면 몇 살이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 스스로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어디 나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나이도 심기 편해서 좋다. 다른 게 딱 좋다. 돌면 이끌어 내야 되는데. 좀 저축하는 사람이다. 이모트에서 맨날 눈치 보는 거. 그게 못하는 게 아니지. 정석대로 하는 거지. 하도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아, 이거 당연히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긴 하지. 못하는 게 맞긴 하지.